좌충우돌 코미디션 8급 천왕우적 2편간 지금 함께합니다. 왜 한숨을 쉬세요? 진짜 불쌍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옆에서는 막 웃고 계시고 통쾌하시고 되게 아닙니다. 즐기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까 수족관 뒤에 가서 울라 그랬어요. 지현우 씨 수족관 안에서 뭔가를 훔쳐보려고 하는 것 같죠? 그리고 이 바닥 수족관은 지현우 씨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얘기를 몸에 나는데요. 그리고는 바로 응징에 들어갑니다. 고생심했던 지현우 씨,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닭장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요. 지현우 씨의 한마디. 닭대가리들, 벌써 내가 움직이셨냐? 이리 와봐. 물에 빠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닭장에서 자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닭장이 나은 것 같아요. 닭장이 낫죠. 닭이 있잖아요. 체온을 느낄 수 있잖아요. KBS 월화 미니 시리즈 천왕우적 2편강은 우리 민족 설화를 현대적 의미로 잘 해석했는데요. 지현우, 남상미 씨의 코믹 연기가 그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받으시래요. 문화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비결이 뭔 것 같으세요? 친근함? 친근하니까요. 친근함? 애기 좀 감싸주고 싶고 그런 거? 어떠세요? 기가 차네요. 연예인분들은 다 잘생기고 멋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완벽한 스타일, 비주얼적으로 완벽한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그리고 너무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분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친근하고 뭔가 부족해서. 아니, 온달이 친근하다고. 지금 상반신 노출신이 많았던 지현우 씨. 굳이 의상이 필요 없었다고 하는데요. 의상이 없네요, 거의. 남상민 씨가 보고 싶습니다. 남상민 씨도 그 생각이 똑같아요. 연기자가 꼭 그렇게 몸이 좋아야 되냐. 네, 그러면서 식단 조절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키가 크고 다 마르시고 이러신 거예요. 얼굴들은 어쩜 그렇게 다 작으세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식단 조절을. 그러면 지현우 씨는 어떻게 운동 좀 하고 계신가요, 요즘에? 아, 제 코미디잖아요. 작품이 코미디인데 운동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딱히 신경을 쓰고 계시지 않고요? 뱃살을 관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뱃살이 조금 나와줘야 시청자들이 볼 때, 아, 쟤도 사람이구나. 브라보. 찌문한 거. 네. 네. 저는 오히려 키 크고 잘생기고, 누가 봐도 멋있고 잘난 사람보다는 인간적인 사람들이 참 좋아요. 무슨 뜻이죠? 보이지만 약간 그 어떻게 설명하기가 그냥 많은데. 남상민 씨 결혼할 때 보세요. 보시면 할 거예요. 배는 나왔을 하는지. 거예요. 네. 배는 나왔을 거예요. 점점 이상형에 맞춰가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을 나와서 노래를 불렀다고 운 적이 있어요.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아, 우셨어요? 네, 제가 노래를 잘 못 부르는 타입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평강이 캐릭터를 소화하다 보니까 막 고성방가를 지르면서 이렇게 놓은 신이 있었는데,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지화. 보이긴 하죠? 이쁜 거 안 봐? 어여 봐. 얼러. 아니 뭐 그게 뭐 사연이 있나? 천왕우적 2편강이었습니다. 네. 예.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국제 어린이 양육기금 컴패션 밴드 스타들이 전 세계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이 컴패션 앨범을 보고 듣고 읽는다면 나도 다른 아이의 손을 잡아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가능성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바람을 담아서 이번에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이 앨범 또한 모든 금액이 100% 다 기부금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뮤직비디오 촬영에는 컴패션 밴드 전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화제가 됐는데요. 앨범의 수익금 전액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쓰인다고 하니 그 의미가 더 클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했지만 생각해보면 결국엔 제가 도움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그러잖아요. 빠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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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빠로레 빠로레 빠로레.
결연하세요.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던 컴패션 밴드 쇼케이스 현장이었습니다. 빛나는 명품 공연 조용필 콘서트가 열립니다. 세월의 흐름을 하나하나 담은 수많은 명곡들 함께하시면 어떨까요? 네, 올해로 데뷔 20주년을 맞는 라이브의 황제 이승환, 그의 모든 열정을 담은 상상 이상의 무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1300회 저희 연예가 중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집에서 스트레칭도 좀 하시면서 건강관리 잘하시는 주말 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